지난해부터 원유,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모두 오른 상황이어서 에너지 수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예, 뭐 그중에서도 24시간 전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겨울 농가는 난방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지열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서 농가의 전기료를 절반으로 뚝 떨어뜨릴 수 있는 에너지 활용 기술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농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선 작물을 재배할 때 특별한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평택의 한 농장. 저희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그 외부 환경과 격리된 공간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채소를 연중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격으로 작물을 기르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자동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측하고 채즙의 상태로 관리해 병충해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건 뭔가요? 이쪽은 저희 스마트팜 현황 계기판인데요. 보시면 이제 온도나 습도, 이제 양액의 지정도 같이 재배 환경에 필요한 이제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기록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농가 중에서도 이곳이 더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쪽에 보시는 게 저희 식물공장의 비법이라면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열 에너지를 통해서 냉난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하우스 재배 시설의 경우 난방비 부담과 냉해로 폐농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데요. 지열 냉난방을 하면 이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시설은 24시간 한 달 내내 계속 이제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시설이다 보니 이렇게 지열 냉난방 설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도입을 하게 된 이후로 기존 대비 대략 이제 50% 정도 전력을 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도 겨울 농사를 안전하게 지으면서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을 가동하면 절반가량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답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적용 의무화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들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지열 에너지를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지열 에너지 공사가 한창인데요. 네, 지금 하는 작업은 그 지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열구를 굴착하고 그 안에 열교환을 하기 위한 코일관을 삽입하는 공정입니다. 지열 설비를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건 이 코일관을 삽입하는 건데요. 지열 에너지를 공급받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기술을 개발한 덕분에 코일관 작업이 수월해졌다고 하는데요. 지열 공급할 때는 또 그 지하수가 안에 있다 보니까 부력 때문에 코일관 설치가 사실 200m 이상 설치하기 어려웠는데 하중 밴드를 체험으로 해가지고 관이 4가닥이면서도 300m까지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가닥으로 증가시켜서 연료량을 거의 2배 이상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기술이라고 보겠습니다. 특수공법을 활용한 코일관 덕분에 공사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공사 금액이 줄겠죠. 아무래도요. 208과 항공을 파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네네. 열 효율도 좋고 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면 공사가 좋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열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한다는 조희남 대표를 만났는데요. 최근 또 다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답니다. 개방형은 그 안에가 수중 펌프가 설치가 됩니다. 지열공 하나에 한 개씩이 설치가 돼서 그것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또 불편하게 되죠. 저희가 개발한 이제 반밀폐형은 지열공 내부에서 수중 펌프를 없앤 겁니다. 지열공을 10개나 20개씩 묶어서 한 개의 순환 펌프만 집수 탱크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 인증, 산업기술상 등 100여 개가 넘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지열 에너지의 사용을 높여 환경을 지키고 싶다는 조희남 대표. 그가 꿈꾸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도심 건축이라든지 스마트팜에 제 기술들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반 그 농가 쪽에도 기술들을 접목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열 시스템이 시설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쪽도 저희 기술들도 수출해서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기술 개발로 인류는 고통받고 있는데요. 지열 에너지 사용으로 사람을 살리는 환경을 찾길 바라봅니다.